손 고객들 오셔가지고 테스트 중에 하느라고. 아. 예, 예. 잘 도착했어요? 예. 네네. 어떠세요? 저 뭐, 거기 서울. 네네. 남양주 뭐, 거기서 저, 아이고, 이게. 탄력이 좋으니까. 네네. 브레이크가 자꾸 바뀌잖아. 탄력이 좋으니까.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어. 적응하기 어려운데. 아. 이제는 엑셀을 그러면 그만큼 덜 밟아갖고 속도를 그 맞춰야 되고요. 평상시 운전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자꾸 급브레이크를 밟게 돼요. 차가 자꾸 막 탄력있게 나가니까. 어, 탄력있게 나가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는 엑셀을 덜 밟는 습관. 그리고 차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앞에 차가 속도가 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바로 엑셀 떼야 돼요. 어, 떼야지. 예, 예, 그래야지. 그래도 막 쭉쭉 밀고 나가니까. 어, 쭉쭉 밀고 나가. 아이고,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숙달되면 연비까지도 좋아지는 거예요. 어, 근데 네네. 지금 뭐 연비는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네. 내려오는 게 조금 덜 먹어. 조금 덜 먹네. 조금 덜 먹죠. 근데 지금 네. 이제 아직 적응이 안 된 거고 사실은 흡기 하나 배기 하나만 했으니까 연비에는 많이 적어도 여기 말씀 안 드렸던 글쎄, 이유지만 지금 사장님이 급브레이크 된다는 건 아직 그 운전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고 그게 이제 적응이 되면 그것도 좋아져요. 네. 아, 차 고속도로에서 보니까 네. 야, 100만 달려도 너무 잘 나가. 그죠? 아이고. 사장님은 고민은 원래, 뭐, 차, 아, 막, 속도 좀 내려고 그러면 막 힘이 딸려가지고 막 이런 게 고민이었는데, 그건 싹 해소됐잖아요. 예, 해결 다 됐고. 네. 고속도로 해보니까 뭐, 뭐, 소나타 부럽지가 않네. 아우, 너무 잘 나가. 잘 나가요. 지금 그 보니까 흡기관이, 스파크하고 신형이 흡기관을 잘 만들었네. 다른 경차에 비해서 흡기관이 좀 크기 때문에, 무릎게 잘 먹는 거예요. 다른 용차들은 되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시내 주행만 타게끔 만들어갖고 이게 효과를 좀 덜 보는데 지금 스파크 그 지금 사장님 신차는 우리 거 잘 먹게 잘 나온 차예요. 아, 네. 그러니까 너무 아우 한 번 뭐 118 번인데도 네네. 야 외제차가 내가 다 추월하니까 힘이 남고 막 그냥 막 추월하죠. 어. 네, 그렇게 바뀐다니까요. 뭐 발로 약사다 조금만 밟아도 그게 되네. 아까는 올라올 지가는 네. 저기 엄청 꽉 밟고 갔는데 그러니까 발목도 안 아파지고 운전이 네.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. 글쎄 네. 엄청 빨로 그러고 아이고 너무 빨로 그래서 딱 뛰는겨 그러면 네. 탄력 주행이 한참 가.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는 사장님은 D타입만 해도 충분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죠 이제. 네 이제 그 진짜요 그거예요. 이게 경차는 이거만 해도 충분해요. 다른 거 더 저기 추악하면 사고라. 브레이크가 이거 네. 왜 그러냐면 모닝 같은 경우는 앞뒤 네. 패드잖아요. 뭐 드럼도 있지만은. 네네. 근데 이거는 이제 드럼이 앞에는 뭐 패드고 뒤에는 드럼이니까 밀려 밀려. 그래서 요거만 해도 딱 네. 맞더라고. 예, 네. 그렇게만 하셔서 그냥 쭉 타시면 돼요. 예, 네. 뭐 힘 딸리고 그런 건 없으니까 네, 너무 다행이에요. 잘 나가 너무 잘 나가. 아유 감사합니다. 예, 그래요. 예. 네, 고생하시고요. 네네. 예. 차가 오전에 했던 게 체어맨 W08년식이고 22만 주행한 차량이었는데 저희 유속 증강기 탄 R타입 흡기비 하나 들어갔고요. 그리고 배기에 탄 들어갔고 두 개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두 병 해가지고 장착을 완료했는데 사장님 타보시니까 어땠어요? 확실히 좋아요. 좋아요? 고속에서는 어땠어요? 악셀레다를 네네. 덜 받게 되고 그쵸. 때도 차가 쏙 나가는 속도 틀리죠. 네. 항속 주행 그러니까 그거는 확 느끼겠더라고. 확 그죠.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오시게 되면은 사장님은 이건 많이 한 세팅값은 아니에요. 굳이 세팅값 말씀드리면 요거 같은 경우는 한 85% 정도 세팅값밖에 안 돼요. 대부분은 한 120%에서 150% 세팅값 하거든요. 금액이 뭐 100만 원 전후 이 정도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일단 요 정도만 해서 느껴보신 다음에 저희 제품들이 이제 또 다른 것들이 많으니까. 조금씩 하시면 할 때마다 차가 틀려져요. 그럴 것 같아 내가. 예, 예.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설명했을 때 아파 플러스 원하고 탄하고 고스트 냉각수 이 세 가지로만 했을 때
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좋고요.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고스트 워셔액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출시된 거 고스트 팩. 고스트 팩이 상당히 신기해요. 딱 붙이면 차가 또 안정화가 돼요. 그리고 엔진 룸에서 발생하는 진동 소음도 상당히 좋아지고. 그래서 사장님이 지금 또 형님이신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지금 제네시스 08년 27만 차량 또 같이 온 거예요. 형님이요, 형님. 아, 그러세요? 네. 그 똑같이 장착을 일단 하시고 타보시면 재밌어져요. 네. 연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엑셀레이터를 덜 밟아도 그건 이해를 하겠더라고요. 잘 나가죠. 네. 그렇게 해서 연비가 좋아집니다.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거 장착하면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상간이면 계속 좋아지는데 고속주행 한번 갔다 오면 또 차가 확 좋아져요.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고스트 냉각수가 그 주입을 했지만 이게 완전히 순환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. 그러니까 장거리 주행 한번 갔다 오면 또 피부로 또 느껴요. 그러니까 사장님도 한번 사장님은 시간 되시면 장착하고 이따가 저랑 여기서 한 바퀴 타봐요. 그러면 알아요. 엑셀레이터 반응이 틀려지니까. 타보는 건 내가 뭐 타보면 알죠 뭐. 그러세요? 그러면 타보시고 전화 주세요. 네. 왜냐면 우리가 오게 되면 꼭 주행을 세 번 해요. 장착 전에 차 상태, 노멀 상태가 어떤지를 기술 대표님이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장착 완료 후에 기술 대표님이 한 바퀴 더 돌아봐요. 차에 잘 먹었는지. 그 다음에 이제 차주분이 운전하시고 제가 옆에서 앞에 영상 보면서 찍으면서 한 바퀴 돌아보거든요. 일단은 사장님도 그러면 장착하시고 가보신 다음에 제가 사장님 휴대폰에다 제 명함 문자 남겨놓을 테니까 전화로 차 변한 거 있으면 얘기 좀 꼭 해주십시오.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, 사장님. 아니, 나는 네네. 느꼈어. 느꼈어요? 그게 좋더라고.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까 오셔가지고 제가 하면 할 사람 많습니다 하시길래 사장님 차에 라파 플러스 원 하나 키핑해놓을 테니까 다음에 라파 플러스 원 할 때 하나 서비스 해드릴게요. 사장님도 소개해 주시면 그렇게 해드려요. 5만 원짜리 하나 그냥 서비스로 해드려요. 그래서 제가 체크해놓을게요. 그게 뭐예요? 라파 플러스 원 아까 그 흡기관 안에 감는 거 있잖아요. 아, 그 소개해 주시면 그거 한 개씩 네, 한 개씩 서비스 해드려요. 체크해놓게. 하여튼 감사합니다. 아니요. 네. 좋으니까 말이죠. 이 형님도 성격이 엄청나게 예민하거든요. 우리 차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예민해요. 근데 좋은 거는 좋은 거고.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제품들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사업 초창기에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다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. 그렇게 좋으면 자동차 연구 개발하는 사람이 다 해서 나왔겠지. 근데 그렇게 안 해요. 왜냐하면 차도 소모품이거든요. 쓰게 되면은 좀 망가져야지 부품도 가는 거고요. 또 상태가 안 좋아져야 수리도 하면서 안 그러면 또 폐차하고 신차를 사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는 자동차 하나가 개발하기 위해서 그 정도 금액에 그 정도 cc에 그 정도 성능만 나오게 만드는 거지. 저희 실례로 기아 자동차 연구 개발원님께서 오셨어요.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건 딱 보자마자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고 인정을 했어요. 뭔데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이게 탄이잖아요. 탄. 아, 이거. 네,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고. 마우라에 꼽는 거? 아니요. 흡기에 들어가는 거. 흡기. 큰 거는 흡기에 예. 들어가는 거고. 아니 이제 사이즈별로 다 틀려요. 차마다 사이즈가 다 틀리기 때문에 사이즈별로 다 있는 거고. 예. 그러니까 그분도 인정하시는 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. 차를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. 어느 정도 쓰면 차는 폐차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. 소모품이라는 얘기죠. 예.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야 그 대기업에서도 안 하는 거 니네가 뭔데 이걸 해? 아이 그 뭐 또 실례로 실례가 아니라 지금까지 한 40년 전부터 자동차 출력 연비 매연에 좋다는 특허 제품이 수천 가지가 쏟아져 나왔다가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직감적으로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런 거 해봤자 거기서 거기다 이런 관념들이 있는 걸 깨부시기가 상당히 어려워요. 사업은 분명히 비전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급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소비자들이 일단 직관적으로 그런 제품들 해봐야 거기서 거기야 라는 인식을 바꾸기까지가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저희가 하루에 작업을 뭐 두세 대, 네 대 해도 하루에 한두 대만 영상을 올려요. 꾸준히 올려야 계속 하네. 그럼 나랑 차랑 똑같은 것도 있겠다고 또 찾아보시는 거고 그럼 이 사람은 얼마를 했는지 또 자기가 보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는 그냥 유튜브에도 써놨어요. 장착하시고 효과 모르겠다면 50일 이내 전액 환불해 준다고. 환불이 많으면 그렇게 써놓지 못하겠죠 저희가. 일단 암만 모르는 사람도 우리가 50일을 한 게 뭐냐면 길게는 두 달까지도 차 좋아진다 그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50일 동안 타보라는 거예요. 물론 첨가제, 고스트 요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첨가제니까 환불이 안 되지만 탄하고 라파 플러스 원 이런 것들은 모르겠다면 다 환불해 드려요.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. 일단 한번 해보시고 체험하시면 주위 분들 좀 많이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